제가 조시한테 얘기했어요. 옷을 특별한 날에 사주지 말고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남편, 남자친구가 안 사준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가게 가서 사오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혹시 영어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는 영어를, 오른쪽에는 한국어를 쓰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 읽어드릴게요. Father, we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have for us, and Lord, we pray for this baby. Lord, we pray just for a good pregnancy and that the baby will be healthy. And Lord, we know that life is a gift from you. You'll take care. Bye, Pastor. Bye-bye. 밥 먹으러 왔어요. 제가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뭐가 있는지 구경하고 있어요. 조씨가 시킨 홀리 고스트 햄버거와 굵게 바른 옥수수. 새우가 들어간 굵게 바른 옥수수와 비스킷까지 시켰어요. 비스킷 한 입, 옥수수 한 입. 예배 시작 전에 간단하게 사과를 먹었지만 예배 중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처음 이 음식을 맛보 왔을 때는 맛있었는데요, 점점 먹을수록 너무 짰어요. And I asked them to make it a little less salty. It's too much salt in it. Other than that, it's really good. 입덧 이후로 짠맛에 더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땅콩이가 짠 음식을 거부하는 건지 그래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조씨에게 집에 시들어가는 꽃이 생각난다고 말했더니 저를 꽃집에 데려왔어요. 과연 무슨 꽃을 골랐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끝나고 집에 올 때 조씨가 꽃 사줬어요. 냄새도 너무 좋아. 그 꽃을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씨가 사준 꽃이 있는데 다 시들었어요. 그래도 오래 가더라고요, 물을 맨날 갈아주니까. 이거는 미안하지만 안녕. 제가 임신하기 전에 꽃을 가끔씩 직접 사긴 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신하고 나서 조씨가 서프라이즈로 꽃을 사준 이후로 그 뒤로 다시 꽃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태교로 성경 말씀 읽고 쓰잖아요. 그때 이제 딱 식탁에 테이블에 꽃이 이렇게 딱 있으면 집중도 잘 되고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조씨한테 얘기했어요. 꽃을 특별한 날에 사주지 말고, 보통 남자들은 특별한 날에 꽃을 사주잖아요.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사주는데, 저는 조씨한테 미리 특별한 날에 꽃을 사주지 말고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꽃을 사주는 게 나에게 조금 더 감동이고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특별한 날에는 선물로 주고, 진짜 생각지 못했던 날 있잖아요.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꽃을 사오면 너무 고맙고 감동 그 자체. 저번에 조씨가 사준 꽃은 정말 오래 갔어요. 한 2주 반 정도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물을 매일 갈아줬고, 그리고 얼음이랑 같이 넣어줬거든요. 이틀에 한 번꼴로 여기 끝부분을 조금씩 잘라줬어요. 그래야지 물이 잘 흡수가 되니까. 오늘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이었죠.
집에 꽃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위기가 달라요. 다들 아시죠? 남편, 남자친구가 안 사준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가게 가서 사오시면 됩니다. 나를 위한 선물. 한국에는 꽃집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는 한국처럼 꼭 꽃집이 따로 있다기보다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찾기가 어렵고 가게 안에, 마트 안에 꽃집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많이 사거든요. 이거 3개에 12불밖에 안 됐어요. 꽃 손질을 끝냈으니 테이블에 가져다 놓을까요? 만족, 대만족. 꽃도 준비되었으니 이제 해결을 시작합니다. 영문 성경, 한글 성경, 그리고 저의 성경 노트를 준비합니다. 주황색이 영문 성경책이고 하얀색은 저희 결혼식 때 목사님께서 선물해주신 웨딩 성경책입니다.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찬송가를 부른 저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 다양한 종류가 많아서 깊은 고민 끝에 페퍼민트를 결정. 데이지 꽃향을 맡으며 따뜻한 페퍼민트 차 한 잔 가득. 땅콩이를 위한 성경 대교 준비 완료. 한글 성경책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같은데 누가복음 4장. 오늘 예배 시간 때 읽었던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Luke chapter 4, 18-19.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for sight for the blind, to set the oppressed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men.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태교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냥 노트에 썼었거든요. 쭉 이렇게 썼었는데 쓰다가 그냥 이런 일반 노트에 쓰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기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보관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커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는 이런 노트들이 없는 거예요.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365일 바이블 노트북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짠, 제가 직접 만든 노트에다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뭐 일반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선이 없어서 그냥 쭉 써야 되는데 저는 이 칸을 분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칸을 밤에 분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전서인지 이름도 쓸 수 있게 해놨고, 몇 장 몇 절인지 쓸 수 있게 해놨고, 쓴 날짜, 그리고 오늘의 감사 기도 말씀까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저는 정말 정말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만들어서 잘 쓰고 있어요. 왼쪽에는 영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국어 넣을 수 있게 영어 공부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성경 챌린지를 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은 프린트 제작 비용을 뺀 수익금 없이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성경 노트북을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주일 후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참고해주세요. 저는 태교하는 동안에는 시편을 쓸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고 있어요. 현재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다 읽었고요. 내일부터는 레위기를 읽을 거예요. 저랑 같이 성경 읽고 성경 쓰기 챌린지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2의 365일 바이블 노트북을 구매하셔서 한국어만 하셔도 괜찮고 혹시 영어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는 영어를 오른쪽에는 한국어를 쓰세요. 다 쓰신 첫장 페이지와 앞면에 인증 사진을 찍으셔서 저 아마존 리뷰를 영어로 남겨주시면 혹시 영어가 불편하다 그러면 한국어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 리뷰를 잘 써주신 딱 두 분에게 제 채널에 한 달 무료 멤버십제를 선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디자인을 직접 했고 샘플용이에요. 근데 샘플이 너무 잘 나와서 이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받아보신 분들은 선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10권 정도 미리 준비를 해서 성경 말씀을 다 쓰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기록하는 오늘 날짜를 적고 읽은 말씀 중 감명 깊었던 것은 형광펜으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쓸 전서도 적어줄게요. 몇 장 몇 절인지도 적어줄게. 왼쪽은 영문으로 오른쪽은 한글로 써줍니다. 이 성경 노트에 성경 말씀을 다 쓰고 미래의 땅콩이에게 물려줄 예정입니다. 땅콩아, 엄마가 너를 위해 성경 한 권을 다 썼단다. 오늘 말씀 다 적었습니다. 끝.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